좋아요.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은 친구들과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행에 뒤쳐져서 길을 잃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를 맞추고 점수를 더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숲속 덤불을 헤치며 가다가 새끼곰 두 마리와 마주칩니다. 아, 귀엽죠. 호주머니에 그래놀라바가 있는 게 생각나네요. 어떻게 할 건가요? 새끼곰들에게 그래놀라를 주고 같이 놀아요. 침착하게 천천히, 하지만 즉시 도망쳐요. 침착하게 도망가라고요? 곰들에게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고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세요. 7초 안에 결정하세요. 거기서 천천히, 그러나 침착하게 빠져나오세요. 새끼곰들과 마주쳤다면 아마 엄마 곰도 근처에 있을 겁니다. 만약 뛴다면 엄마 곰의 주의를 끌게 될 거고, 당신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엄마 곰은 새끼곰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조용히 새끼곰들을 떠나왔지만 그때 뒤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보니 엄마 곰이 뒷다리로 서서 온 힘을 다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크고 어설픈 동물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 곰이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땅에 아기 자세로 누워 움직이지 않습니다. 7초 줄게요. 빨리요. 누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웅크리세요. 그리고 그 곰이 회색곰이라면 움직이지 마세요. 곰이 당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가길 바래야죠. 하지만 바로 일어나지는 마세요. 곰은 당신이 살아있지 않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볼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야 일어나서 바지를 갈아입으세요. 좋아요. 곰은 갔어요.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점점 더워지고 목이 말라요. 앞에 세 가지 공급원이 있어요. 동물과 식물, 맑고 고요한 호수, 개울. 어디 물을 마시겠습니까? 선인장류와 같이 덩굴과 식물에서 물을 추출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대부분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흐르지 않은 물도 더러울 수 있으니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개울물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있어요. 불을 피워야겠어요. 당신은 마른 가지, 땔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껍질을 모았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쌓아서 휘발유를 좀 뿌린 다음 불을 붙입니다. 나뭇가지를 작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안에 자작나무 껍질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누가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그냥 근처에 있는 덤불에 불 붙이면 돼요. 절대로 휘발유로 모닥불을 피우지 마세요. 휘발유는 빨리 타버리고 연기는 여러분 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식물에 불을 붙이지 마세요. 아마 불을 붙이기에는 너무 축축할 거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모닥불을 위해 삼각형 방법을 사용하세요. 불도 피웠고 저녁을 해야겠죠? 15분 동안 찾아본 결과 뭔가를 발견했지만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녁은 뭘로 하시겠어요? 보라색과 빨간색의 익은 열매, 맛있어 보이는데요. 소나무 껍질, 별로 군침 돌진 않네요. 하얀 버섯, 7초 세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열매나 버섯인지 모르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네, 가장 좋은 선택은 소나무 껍질입니다. 불에서 요리하는 것을 잊지만 마세요. 이젠 완전히 어두워졌고 잠을 좀 자야겠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너무 놀란 당신은 이곳에서 도망쳤어요. 앞에 길이 세 개 있네요. 첫 번째 길은 뜨거운 석탄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녹슨 못이 흩뿌려져 있네요. 세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알아요. 현실적인 길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일단 장단을 맞춰주세요.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뜨거운 석탄 길을 고르세요. 뛰면 석탄 위에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까요. 이 길은 여러분을 숲 밖으로 데려왔습니다. 버려진 성 앞에 도착했어요.
네, 갑자기 판타지 같아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세요.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앞에 세 개의 방이 보여요. 첫 번째 방에는 독사와 독거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밑바닥에 날카로운 창이 있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전선들이 온데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방만이 안전한데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7초 안에 결정하세요. 세 번째 방을 고르세요. 성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기억나죠? 전선에 감전될 일 없어요. 이상은 성에서 탈출했고 앞에 세 마리의 잡종 생명체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벌의 몸에 코뿔소 머리가 달린 생물이에요. 두 번째는 악어의 몸에 느릿한 늘보 원숭이의 머리가 달린 생물이에요. 세 번째는 개미 할기의 몸에 멧돼지의 머리가 달린 생물이에요. 도망갈 수 없고 이 생물 중 한 마리와 싸워야 해요. 그럼 어떤 생물과 싸워야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나요? 멧돼지 머리는 여전히 엄니로 당신을 받아버릴 수 있고 악어 몸은 꼬리고 당신을 기절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코뿔소의 머리가 맞을 만큼 큰 말벌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곤충들이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잠시만요. 잡종 생물이라고요? 당신은 모닥불 옆에 석탄 근처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어요. 근처에 강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지도는 없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문명 사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 도착할 때까지 일직선으로 걸어요. 강을 따라가요. 나무에 이끼가 자라는 방향으로 가요. 북쪽으로요. 7초입니다. 째깍째깍. 강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대개 마을이 있거든요. 일직선으로 가면 아무데도 못 가고 한자리를 빙빙 돌 수 있고 이끼는 항상 나무의 북쪽에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렇다는 거죠. 강을 따라 걸어가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야! 독사가 다리를 물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건가요? 입으로 독을 빨아내요. 독이 퍼지지 않게 다리 주위에 지혈대를 묶어요. 침착하게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다리에 느슨한 부목을 대세요. 눈앞이 흐려지고 있어요. 빨리! 5초밖에 없어요. 절대로 입을 갖다 대지 마세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을 때 절대 지혈대를 쓰지 마세요. 물린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주위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그쪽에 있는 옷을 제거해주세요. 다행히도 친구들이 제때 당신을 찾아내요. 친구들이 당신을 의사에게 데려갔고 의사는 당신에게 해독제가 들어있는 알약 두 개와 해독제가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제 두 개씩을 주었어요. 제 시간에 해독제 한 알과 촉진제 하나를 같이 복용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12시간 안에 또 먹어야 하죠. 당신은 모든 알약을 주머니에 넣었고 당연하게도 뒤섞여버렸죠. 한 번에 네 알을 다 먹거나 두 개의 해독제 또는 두 개의 촉진제를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해결하게 7초 드릴게요. 알약을 모두 갈아서 가루를 다 섞은 후 두 개로 나누세요. 각각의 절반에는 같은 양의 촉진제와 해독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짜잔! 어떻게 했나요? 만약에 연계에서 세 개의 답을 맞췄다면 다음 캠핑 갈 때는 무리해서 뒤처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생존에 관한 지식을 다시 쌓으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밝은 면 채널에서 많이 연습할 수 있어요. 4점에서 7점이라면 나쁘지 않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생존 기술을 많이 갖고 있군요. 하지만 문명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선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요. 8점에서 11점. 야생은 당신에겐 제2의 고향이군요. 제가 야생에서 길을 잃으면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년과 함께 하세요.